안녕하세요. 김과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은 이거 읽었고 이번엔 삼손이에요. 삼손의 머리카락. 삼손의 머리카락은 이라고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택하여 백성들을 자유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또다시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대하여 백성들이 자유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 아들 삼손은 하나님과의 세 가지 약속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 세 가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 죽은 동물을 만지지 않을 것,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을 것이에요. 어느 날 천사가 삼손 어머니한테 나아가서 말했어요. 아들이 낳아라. 그리고 그 아들 삼손의 머리 하나님과의 세 가지 약속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 세 가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죽은 동물을 만지지 않는 것,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죽은 동물을 만지지 않을 것. 세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을 것. 이 세 개예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아주 강한 힘을 주셨어요. 어느 날 삼손이 그 힘으로 사자를 죽였어요. 죽은 사자의 몸에 꿀벌들이 와서 꿀을 만들자 삼손이 죽은 사자의 몸을 만지고 꿀 먹고 말았어요.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에 아주 강한 힘을 주었어요. 어느 날 삼손 고용으로 사자를 죽였어요. 죽은 사자의 몸에 꿀벌들이 와서 꿀을 만들자 삼손이 죽은 사자의 몸을 만지고 꿀을 먹었어요. 삼손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만 거예요. 삼손이 궁금하네요. 삼손은 결코 포도주를 마시고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않고 죽은 것도 만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맞아요. 정답.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와서 삼손이 왜 그렇게 힘이 센지를 알아내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캐물었어요. 당신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삼손과 들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가 와서
선생님 왜 그렇게 힘이 센데 하려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젤라가 상종님께 계속 캐물게 했어요. 당신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마침내 삼손이 들릴라에게 비밀을 말하고 말았어요.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삼손의 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삼손은 들릴라 비밀을 말했어요.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오. 그 말을 듣고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버렸어요. 그러자 삼손이 힘이 온데 간절히 살아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주 쉽게 삼손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삼손의 눈을 멀게 하여 감옥에 가둔 후 무거운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주 쉽게 삼손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삼손의 눈을 멀게 하여 감옥에 둔 후 무거운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삼손이 궁금하네요. 삼손의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하여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이죠? 들릴라라는 여자.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그들의 가짜 신을 모신 다곤 성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은 조금씩 다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가짜 신을 모신 다곤 성전에 데리고 왔어요. 그곳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삼손이 성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서서 그 기둥을 양옆으로 밀어 넘어뜨렸어요. 그러자 성전이 무너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삼손과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삼손은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삼손은 성전의 두 기둥 사이에 사이에서 그가 두 기둥 쪽에 밀어 넘어 뜨렸어요. 그러자 성전이 무너지고 블레셋 삼손은 모두 삼손과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삼손은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또 부러지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삼손에게 다시 강한 힘을 주셨나요? 예. 정답. 오늘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하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